따뜻한 물. 치얼. 아침으로 프로틴 쉐이크 먹을 거예요. 쉐이킷! 제가 요즘에 너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름 관리, 나름 이제 관리하는 하루를 한번 가져보겠다. 하루 갖고는 안될것 같긴 한데, 좀 최대한 소식하는 일상? 도전. 일단 도전. 예. 밑에 안 섞였다. 어쩐지. 어젯밤에 누룽지 막 주워먹고 잤거든. 간식도 오늘은 최대한 안 먹는 걸로. 아, 이게 안 섞여가지고. 이거요. 안 섞여. 안 섞이네. 어제 만화책 본다고 해놓고 안 봤거든요. 이제 뜯을 거예요. 이 오픈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가위가 없으니까 이 수시개로 뜯을게요. 이게 뭐라고? 이 비닐을 못 뜯겠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비닐을 뜯으면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지. 제가 만화책 옛날에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진짜 만화책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안본 만화책이 없을 정도로 제가 한때 오덕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중학교 때. 가리온이라고 아세요? 그 당시에 만화책 빌리고 비디오 빌리는데 가리온. 가리온은 진짜 대형 가리온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만화책이랑 만화책은 거의 다본것 같아요. 웬만한 거 진짜 다 봤어, 진짜. 그때 빌린 게 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권 빌리면 1,000원이었어. 참, 물가가 많이 올랐다. 옛날엔 소설책은 500원이었어. 가격 올라가지고. 700원인가 800원인가 이러고. 나중에 만화책도 1,000원이었던 것 같아. 짠! 귀멸의 칼날. 제가 어제 오빠한테 귀멸의 칼날 샀다고 사진 찍어서 보여줬거든요. 박스 사진에. 그리고 오빠가 만화 볼줄 안대요. 귀멸의 칼날을 처음 이제 알게 된게 오빠가 귀멸의 칼날을 좋아해가지고 몇년 전에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보고 싶은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아, 이볼 펼치기도 너무 벌어질까 봐. 이상하다. 편하게 보려고 산거 같은데. 아, 안경. 하이. 아니, 만화책 계속 보다가 만화책도 책이라고 졸려가지고 잤어요. 벌써 밤이 됐는데 프로틴 쉐이크를 먹겠습니다. 아, 이거는 맛이 맛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먹으면서 되게 달달하고 느껴요. 방금 생각나는데 그럼 여기에도 설탕이 들어있겠지? 뭔가 달달한 뭔가가 들어갔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여기 식물성 크림, 물엿, 코코넛 슈가, 덱스트린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벌꿀 분말 왜분왜 분말 고소합니다. 이거 칼로리도 높아 근데 이거 하나에 258칼로리. 뜬금없이 마라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마라탕 집에서 마라탕을 먹어본 게 아니고 그냥 왜 술집에서 사이드로 마라 어쩌고를 몇번 시켜봤어요. 찐 마라탕이라는 거 자체를 딱한 번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쏠 먹고 막 거의 매주 생각난다 막 이렇게 말하고 계속 먹고 싶다는 생각하는데 먹는 내내 이게 소울푸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마라탕 집도 마라탕 집만의 그 맛이 달라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뭔가 찐 마라탕이 아니다 약간 이런 게또 있더라고요. 대만 여행 가서 훠궈 먹었을 때 진짜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인생 첫 훠궈가 대만 훠궈였고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 몇번 먹었는데 맛있는 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훠궈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살 많이 쪘던 기억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훠궈나 마라탕이나 또 똑같다는 말도 있고 뭐 하여튼 몰라요. 어쨌든 마라탕이 소울푸드가 아닌데 마라탕이 자꾸 먹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했는데 소울푸드인가? 마라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제가 후기를 봤는데 백종원 마라 소스는 찐 마라 맛이 아니다라는 후기를 진짜 많이 봤어요. 비비드 키친에서 마라 소스를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당 마라 소스. 이걸로 후기를 보니까 이것도 찐 마라 소스의 맛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한번 그래도 만들어 볼까? 너무 입술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입술 한번 바를까요? 이거 1입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끔 화장을 하면 립이 뭔지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대체 그날 뭘 발랐는지 저도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바르는 색이 또 되게 비슷비슷해요. 제가 어울리는 색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서 카메라로 또 촬영을 하면 제가 실제로 보는 거랑 살짝 다르거든요. 내가 저때 대체 뭘 발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도 답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알려드리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색이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에스쁘아의 안 보여. 안 보여. 글자 위에 덧대놨어. 어지러워. 문나이트 벨벳인가? 무슨 트 벨벳이거든요? 오케이. 문닛이다, 문닛. 오케이. 문닛입니다. 근데 마라탕을 사실 사먹는 게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재료값이. 일단 한 3일은 식단 관리를 좀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진짜 소식하고 왔지 않아요? 오늘 간식도 안 먹었어요, 진짜로. 제가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내가 산 것 중에 만족스러운 제품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빡세게 찍으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대충 찍어볼까 싶기도 합니다. 상반기. 두둥. 보던 마라책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하이. 운동하고 집에 왔고요. 배는 사실 안 고픈데 속이 좀 쓰린 것 같아요. 얘를 먹겠습니다.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잠옷 바꿔입었거든요. 이거는 반팔 반바지예요. 바지가 편한 것 같아요. 앉을 때도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치마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지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먹고 만화를 좀 보면서 바닐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왜 마시지? 뭘 안 먹어서 그런가? 이거 확실히 소리를 잡아줘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거 책 같은 거 볼 때. 하이 여러분,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마트에 가고 싶어졌어요. 집 밖을 떠나고 싶달까? 근데 막상 갈 데는 없고 양배추를 살까 싶어가지고 마트에 가볼까 봐요. 어쨌든 굿모닝. 하이. 배고파서 삶은 달걀이랑 방울토마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지금 몇 시냐면요 11시 11시 34분인데 슬쩍 배고픈데 근데 또 안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하루를 날렸고 지금 밥을 먹을까 말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픈가?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먹으려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딱히 안 고파. 이럴 때가 있어. 가끔 이럴 때 안 먹어주면 쪘던 거 다시 빠지고 이렇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라도 먹을까 말까를 진짜 계속 고민하고 고민을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어. 뭐 먹죠? 프로틴 쉐이크 먹을까? 이게 맨날 안 섞여. 이거. 안 섞여, 안 섞여. 아, 힘들어. 카페 갔어요. 리나 할까? 할 것도 없는데. 시리얼 타 먹기. 아,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계란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고 누룽지를 좀 많이 먹었어요. 계속 누룽지 먹었어. 탄수화물 오늘 엄청 먹었네. 누룽지 괜히 샀나 봐. 과자로 먹기 맛있는 누룽지 없을까요? 아씨. 이게 사 먹는 누룽지 중에 진짜 맛있다 싶은 건 잘 없어. 마라책. 이제 18권 봐요. 여러분 저 지금 이거 들으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 추천. 저 좋아요 잘 안 누르는데 좋아요 눌렀어요. 유산균 먹고 운동 갑니다.
굿모닝. 이제 아침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어? 호 간식부터 줘야겠다. 웬만하면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 고름이 닦여도 닦아도 절대 닦여지지 않아가지고 씻겼는데 이 뭉친 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호 시켰다. 밥을 먹겠습니다. 이게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배가 안 고파야 돼. 저 사실 지금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요. 근데 안 먹으면 어지러울 것 같아서 먹겠습니다. 진짜로 뭔가 하루 정도 진짜 소식하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배가 진짜 안 고파요.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배고픈 거랑 상관없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아, 맛있겠다. 아, 노른자가 미쳤구나. 맛있어. 대가성 없는 대선 자금이라는 게 말돼요. 아, 겨자랑 진짜 잘 어울려. 건강은 부인하고 있지만 내가 배핑이자로 나타났을 때 진짜 너무 맛있어. 겨자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 감정에 빠진 쪽인지 아니면 꼭 지나죠. 전혀 없으시다. 여러분, 제가 일하고 있다가 인스타를 봤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물에서 이렇게 해서 물에서 걸어요. 물 속에서. 그리고 물에서 자전거도 타요.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미쳤대. 진짜 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광주에 있네요. 근데 사실 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우연히 릴스에서 봤어요. 와,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진짜 힘들 것 같아. 아, 또 입술에 혈색이 없으니까 입술 한번 발라볼까요? 샀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티가 안 나. 이거 그냥 제 입술색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티 안 나는 걸 사려고 하긴 했는데 이거 이 색이거든요? 이 색인데 가열차게 바른 건데 똑같다. 근데 이거 그리고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잠깐 쓸 땐 모르겠고 쓰면 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쓰니까 이제 전혀 멀미도 안 나고 아예 다 덮으니까 더 멀미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맥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그 유선 선을 연결을 안 하고 컴퓨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와이파이가 거실에 있어요. 이어폰 꽂고 이게 일을 하면은 계속 소리가 뚝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 와이파이 수신이랑 블루투스랑 뭐 이렇게 정확한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얘는 또 괜찮긴 해요. 중간중간에 약간 밀리는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컵 편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리가 이어지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장면이 넘어갈 때 이어지는 그 부분이 잘 자르지 않으면 소리가 띠링 띠링 뚝탁탁탁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 부분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이어서 저는 얘를 유선을 연결해서 쓰거든요. 진짜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유선으로 써요. 유선으로. 음악 들을 땐 진짜 상관없거든요. 블루투스에도. 정지 재생 이런 상황에서는 보여지는 화면이랑 소리가 진짜 미세하게 조금 다르게 들려요.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지금.
한 연달아서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써봤거든요. 무겁다라는 느낌보다 여기 뒤에 여기 뼈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뼈가 아파. 아무튼 좋다. 일을 다시 할게요. 하이, 굿모닝. 짠, 따뜻한 물. 아, 운동 가겠습니다. 하이, 밥을 먹을 겁니다. 쪽파를 샀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이케아에서 산 칼이거든요. 이거 처음엔 좋았는데 내가 착각한 거였어요. 이케아 칼 별로예요. 무겁고 진짜 무겁고 얘가 되게 두껍거든요. 얘가 그래서 별로. 파를 살까 쪽파를 살까 하다가 그냥 근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 진짜. 도마가 자꾸 도망가. 얇은 거 이거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쓰게 돼요. 불편한 걸 알면서도. 오늘은 불고기를 할 겁니다. 어우 차가워라. 이 정도면 어우 350. 초간단 소불고기를 할 겁니다. 진짜 완전 초간단. 스텝이야. 한 18g 정도? 너무 많이 했다. 알룰로스도 18했어. 32g이네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마늘은 마이너면 마이너일수록 맛있어. 마늘 53g이에요. 후추는 갈갈 후추 말고 이게 순후추. 이게 맛있어. 이러면은 양념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냉장고에 재워놓으면 좋은데 귀찮으니까 저는 바로 볶을게요. 얘를 이렇게 해놓고 꺼내놓은 재료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정리를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볼게요.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나는 밥 시간. 불 앞에서 있기가 힘든 계절이 오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구멍을 뚫었다. 너무. 진짜 맛있다. 후추를 많이 넣었거든요.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후추 냄새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후추는 취향껏. 하, 진짜 꿀맛이다. 일하고 있고요. 슬슬 배고파가지고 지금 3시 반 정도 계란, 삶은 달걀 2개, 스리라차 뿌렸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따뜻한 물. 비가 오는데 너무 어두워요, 진짜. 운동 할게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하더라. 울었잖아, 이 친구야. 왜 이러세요? 이유가 뭐야? 얘 안 돼요. 얘가 고장났어. 얘가 이거는 되는데 이 인식이 안 돼요. 운동하려고 했더니 그냥 홈트 할게요.
땀 났어요. 아침 운동은 너무 심하게 어지러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 먹을 겁니다. 어제 만든 거 겨자 양파 브레이크. 지금 제일 눈부실 시간대인데 비가 와가지고 밤이에요. 완전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현미밥이고 양배추 싸 먹을 거예요. 완전 슝. 밥도 올리고 겨자. 아, 겨자가 요즘 좀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어. 왜 홈런이야? 홈런은 아니었다. 하지만 홈런급 안타. 잘한다. 죽나보다. 아, 세이브인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지금 상반기 추천템을 찍고 싶어가지고 뭐 11번가라든지 지마켓, 네이버, 쿠팡, 뭐 티몬 다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내역들 싹 다 훑어서 그 중에서 괜찮다 싶은 것들을 추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산 거는 사실 기억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요즘 샀던 것 중에 뭐가 제일 괜찮지? 이래서 골라서 지금 몇 가지를 추리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립 이것저것 다 바르고 오는 중이에요. 올해 구매한 거가 조건이기 때문에 옛날에 구매했던 거는 말씀 안 드릴 거거든요. 그 립 진짜 좋아요. 입생로랑의 618 워터틴트 618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에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저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봄웜인 것 같거든요. 오렌지빛과 코랄의 그 어느 중간? 그런 게 잘 어울린다 싶으신 분들은 입생로랑 618 그거 한번 써보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되게 무난하게 진짜 색 이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니크한 색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좀 무난하게 발랐나 안 발랐나 싶은 게 저는 좀 잘 어울려서 방금 이것저것 다 발랐는데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 추천해주려고 이것저것 다 발랐는데 입생로랑을 따라올 수가 없었다. 그걸 방금 느끼면서 어쨌든 입생로랑 618은 무난하니 진짜 예쁩니다. 손님 여러분, 또 새로운 립을 발라봤어요. 이 영상의 립 색깔을 알고 싶거든요. 아, 근데 제가 저걸 찾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발라봤어요. 근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아, 모르겠어. 저때도 아마 섞어 발랐을 것 같거든요. 저걸 찾으려고 한참 했는데 못 찾겠어. 문닛이랑 최애품템 섞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섞어 바른 건데 페리페라 코랄 사세도 괜찮거든요. 코랄 사세랑 심장 폭격 섞어서 바른 거예요. 근데 제 립이 지금 방금 발라보니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3시 42분입니다. 지금 비가 그쳤거든요. 해가 떴어요, 오랜만에. 아무튼 저는 걸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짜장밥 처음 먹어봐요. 4분을 기다리고 4분이 지났거든요. 어? 익은 것 같아. 아, 맛있는 냄새나. 아, 침줄줄. 완전 맛있는 냄새나. 아, 티즐 이거 맛있어요. 이거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대부분 거의 다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몽이랑 여기 피치 얼그레이 이게 맛있더라고요. 자, 가봅시다. 계란 또 가져왔어요. 배고파. 이걸로 배가 불려질지 모르겠는데 먹겠습니다. 오뚜기니까 그 오뚜기 짜장라면 맛이에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계란 먹기 전에 맛있어. 진짜 맛있다. 사실 칼로리는 낮진 않을 것 같은데 170? 얘도 사실 당면이어가지고 탄수화물 덜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맛있다. 근데 2분 만에 다 먹었는데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촬영 중인데 지금 2분 만에 다 먹었어요. 뭐 어떡하지?
너무 맛있고,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아, 로제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짜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짜장 다음 로제. 진짜 맛있다. 근데 나 배가 안 부른데? 아, 아, 입가심한 느낌인데? 이걸로 어떻게 배를 불리지? 이렇게 똑같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면 하나에 계란 3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홈노들 짜장맛 담아야겠다. 너무 맛있어. 그 찜닭 맛도 맛있다고 유명하잖아요. 저는 먹어봤는데 나쁘진 않은데 막 와 또 먹어야지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딱 한 번 먹어봤어요. 6개짜리를 살까 15개짜리를 살까. Maybe let's fall in love.